제1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마침내 4강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창설 첫해 4강의 주인공으로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의 원년 우승에 도전하게 된 주인공은 조승아 초단과 김다영 2단, 오유진 5단과 박지연 5단. 지난 20일, 조승아 초단과 김다영 2단의 대결로 4강 첫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두 선수는 98년생 동갑내기로 입단은 김다영 2단이 15개월 빠르지만 상대 전적은 조승아 초단이 이전 전승으로 앞서 있어 이채롭습니다. MDM 여자 바둑리그에 이어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에서도 초단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조승아 초단은 본선에서 김미리 3단, 김채영 3단을 차례로 꺾고 4강에 진출했는데요. 오정아 3단에 이어 최정 8단을 꺾은 김다영 2단이 언니 김채영 3단의 복수에 나섰고 지금 잡혔어요. 이건 끝났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한 방에 끝냈습니다. 지금 정확한 패간 계산 끝에 여기로 그러니까 개가로 승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이어서 승부를 걸어갔던 것이 주요했고 지금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승리해서 기쁘고요. 언니가 졌을 때 꼭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오는 27일 결승 첫 경기에 돌입합니다. 12월 첫째 주에 가려질 초대 여왕이 탄생하는 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의 통합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정규 시즌 1위 팀 KH에너지가 상주국감을 2대1로 꺾고 종합전적 2연승으로 올해 시니어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창단된 KH에너지는 여자 바둑계의 최강자매 김채영, 김다영의 아버지 김성래 5단이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지역 연구 선수로 조치용 9단이 합류한 후 장수영 9단과 강훈 9단에 후보 장명한 6단을 선발해 개막 이전부터 막강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1위를 고수해온 KH에너지는 서봉수 9단이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상주국감을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 1차전과 2차전 모두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창단 첫해 통합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3작으로 조치용 9단을 넣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한국에서 그런 취합을 하게 되어서 진짜 좋았고요. 또 이렇게 단체로 같이 시합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지난 7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14라운드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까지 4개월간의 여정을 이어왔는데요. 노장들의 투혼이 빛났던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는 오는 30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통합 우승을 건 치열한 승부. 포스코 캠텍과 킥스의 플레이오프전이 22일 낮 12시에 막을 올립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화성시 코리오를, 준플레이오프에서 SK앵크린을 연파한 킥스는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창단 첫해 우승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라 사상 두 번째 우승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대 포스코 캠텍에 대해 뜨거운 승부욕을 드러냈죠. 미디어데이 때도 김성룡 감독이 킥스 팀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얘기에 좀 더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였지만 통합 우승에는 실패했던 포스코 캠텍. 이번만큼은 챔피언 트로피를 차지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다만 올 시즌 정규리그 두 번의 승부 모두 킥스에 3대2로 패한 바 있어 조금은 찜찜한 뒷맛을 남겼는데요. 주전 5인의 고른 활약과 든든한 백업 멤버의 존재감에 힘입어 포스코 캠텍 역시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2위가 정규리그 2위가 목표였는데 달성해서 사실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고 화끈하게 이겨버리겠습니다. 3전 2선승제로 진행될 포스코 켐텍과 킥스의 플레이오프는 22일과 23일, 그리고 29일 낮 1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1, 2국의 오더는 대구 캐시 3시간 전에 공표되는데요. 날카로운 창과 강력한 방패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창설된 2017 크라운 해태배의 본선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4일간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크라운 해태 연수원에선 2017 크라운 해태배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만 25세 이하의 프로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 대회는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는 남자기사 55명과 여자기사 19명이 예선에 참가했는데요. 남녀부로 나눠 스위스리그 5차전으로 예선 대국을 펼친 결과 남자부 24명, 여자부 6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발됐습니다. 예선 대국이 종료된 후 열린 추첨식에는 윤영달 크라운해태 홀딩스 회장 등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 창설을 축하했는데요. 본격적인 추첨식에 앞서 국악 공연이 펼쳐져 새로운 대회의 출범에 흥을 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다 우승하지 못하겠지만 다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본선 대진 추첨식은 어느 때보다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30명의 예선 통과자에 박성환 9단, 신진섭 8단이 랭킹 시드로 합류했는데요. 32강 토너먼트의 본선 대진 추첨 결과 나현대 신진섭, 신민준 대 김명훈 등 흥미로운 대결들이 성사돼 본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4강이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7 크라운 해태배 본선은 다음 달 8일 나현과 신진서의 대결로 시작됩니다. 젊은 기사들의 화려한 승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두 번째로 프로기사에게 문호를 연 아마추어 대회. 제11회 문경세제배 전국파득대회가 지난 18일과 19일 경북 문경시 온누리 스포츠센터 특별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11번째 대회를 맞으며 권위 있는 바둑대회로 자리 잡은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는 총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는데요. 올해부터 최강부에 한해 프로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결과 프로 42명을 포함해 총 89명이 출전했고 본선 8강에는 프로기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결승전의 주인공은 강동윤 9단과 박건호 2단. 참가자 중 랭킹이 가장 높았던 강동윤 9단이 254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난전이어서 사실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잘 파악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백집이 좀 크게 나면서 그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요.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참가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습니다. 한편 아마추어 바둑 동호인들이 출전한 일반부, 여자 단체부 등에서도 열띤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전국의 강호들과 대구 경북 지역 선수 등 600여 명의 바둑 애호가들이 모여 명망 높은 지역 바둑대회의 면모를 다시 한번 뽐냈습니다. 네, 오늘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문경을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라며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높은 열기와 프로기사의 출전으로 화제를 모은 제11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는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우승해야 세계 바둑계가 산다. 한때 바둑계 안팎에선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저변이 두텁지 않은 바둑계. 그 활성화를 위해선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닌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역설이었죠. 일본계 대형 스폰서들이 바둑에 흥미를 잃어 대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최초의 바둑 세계대회로 출발해 24회의 전통을 이어왔던 후지츠베가 지난 2011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배경에는 사실상 자국 기사의 부진한 성적이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 기사가 번번이 우승을 놓치자 매년 열렸던 출남배가 경년제로 바뀌었다는 소문도 파다했죠. 이제 이런 염려가 남의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지난주 끝난 LG배 8강전 결과 한국 선수들은 4강에 단 한 명도 들지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삼성화재배에서 3년 연속 준결승전을 허용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이어서 참담함이 더했는데요. 10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된 LG배에서 자국 7관왕 이야마 유타 구단이 세계 유래 커제 구단을 꺾어 축제 분위기였던 일본과는 사뭇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메이저 대회 4강에 한국 선수가 한 명도 들지 못한 것은 신아오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이로써 올해는 2013년 이후 또다시 우승 없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단체전을 포함해 세계대회 23연속 우승, 메이저 대회로만 14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때와의 격세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한국입니다. 한국계 기업이 주최해온 대회들이 후지츠베나 출남배의 뒤를 따르지는 않을지 불편한 마음이 앞서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 기전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세계대회의 환경과 거리가 먼 속기일변, 야간대국 위주의 경기들은 한국 기사들의 세계 무대 실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실력 차이가 크다면 거리낄 것 없는 조건이지만 백지장 같은 차이에서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동반 성장이 가능한 때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흥미진진한 승부 속에 바둑의 저변이 확대되고 게임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한다면 지금의 이 암흑기는 중흥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둑계 안팎으로 어려운 한때를 보내며 한국 바둑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